대한민국 최고의 미녀 배우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완전체 김태희가 그 주인공. 2013년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터진 연애설에 연예계는 발칵 뒤집혔고, 저처럼 가슴을 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을 거예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저 때문에 가슴을 친 분들이 남자분들이 예. 많을 것 같아서. 예예. 예. 네. 담요! 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난 어떻게 알았고! 대한민국 수많은 남녀들의 눈에서 눈물 쏙 빼며 사랑에 빠진 비 김태희.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은 언제 어디에서 사랑을 싹 틔운 것일까요? 때는 2005년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2004년 드라마 풀하우스 이후 한창 주가를 올리던 비는 M본부의 한 미니시리즈 주연으로 발탁되게 되는데요. 까칠한 재벌집 아들과 연상 이혼녀의 사랑을 담은 이 드라마에서 비의 상대 역으로 캐스팅된 여배우는 바로! 멋졌어. 당시 드라마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에서 열연을 펼치며 최고의 인기를 모으던 김태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당시 김태희가 당분간 학업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출연을 고사했고, 비 역시 출연이 무산되며 두 사람의 만남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뻥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비와 김태희 두 사람의 인연 고리를 샅샅이 찾아보던 중, 지난 2011년 비의 군대 생활에서 의심가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비가 국방홍보원에 복무할 당시 그곳에는 김태희의 친동생 이완도 함께 군복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가만 보자, 동생 이완의 군대에 김태희가 친히 면회를 갔던 적이 있던데. 맞네, 맞아. 그때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였구만. 말도 안 돼. 아니 그렇지 않았고. 그러고 보니 면회일이 2011년 5월? 어허, 그때면 비는 입대하기도 전이었는데, 아, 여기도 아니었나 보네. 운명이었던 거죠. 그러던 중 한 가지 접점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2011년 10월 비가 입대 전 마지막으로 촬영한 소셜 커머스 광고였는데요. 당시 비와 동반 출연한 스타는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김태희. 어쩐지 눈 맞추는 모습이 심상치 않더라니. 광고 찍다 눈 맞았네. 아이고 저 눈빛 봐. 그렇게 CF가 인연이 되어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 얼마 전 비의 절친인 백가가 오픈한 식당에 함께 방문해 같은 포즈로 인증샷까지 촬영하는가 하면, 부럽죠. 같이 이렇게 먹는 거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고깃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거리 데이트로 달달한 연애 중임이 드러났는데요. 아유, 고기가 녹겄네, 녹겄어. 뭐, 재도 씨는? 네, 잘 지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재산만 약 121억 5천만 원. 빌딩 부자로 불리는 비에게 부동산 교육이라도 받은 것일까? 김태희 역시 강남 소재 132억 원대 건물을 구입했는데요. 아유, 만약 둘이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재산이 이게 다 정말 정말 어마어마하네. CF로 잠깐 마주친 인연도 소리하지 않고 예쁜 사랑으로 발전시킨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커플
B 김태희가 명단 공개 4위에 올랐습니다.